무주택자분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올 거예요. 내년에 정말 가격 하락도 큰데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으시면 원리금 130만 원 갚는 건요. 요 동일한 면적 33평 아파트 빌라 월세보다 싸요 지금. 그래요. 지금 집값 하락이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내가 모은 돈이 저 한 5천만 원밖에 없어요. 하더라도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네요. 되게 센 게 하나가 있어요. 연착륙. 연착륙인데 되게 센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특혜이고 무주택자분들 1주택자분들이 굉장히 주의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요? 관심을 이건 가지셔야 돼요. 네. 나머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도 되는데 이건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현재 정책자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뭐 이렇게 보증을 쓴다거나 금리를 고정금리로 30년을 묶어준다거나 뭐 체증식 대출 해준거나 좋은 제도들이 있는데 뭐 보통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뭐 적격 대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대출들은 서민층을 도와주기 위한 거잖아요. 내 집 마련을. 그러니까 소득 한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이 뭐 7천만 원, 뭐 혹은 1억 원 넘으면 대출이 안 나와요. 그리고 대출 한도도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니 맞벌이에서 연봉 1억 5천 5천에서 1억이 되면 당신들은 중산층이니까 당신들 돈으로 비싼 금리 내면서 집을 사라. 이런 대출은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거다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내 집 마련 좀 할 만큼 여유도 있고 내가 좀 사고 싶은데 뭔가 이 직업이 좋은 분들은 항상 국가에서 지원을 못 받아왔어요. 이거 불만 있었어요. 대기업 부부들 네. 하면은 1억 넘잖아요. 언제나 넘죠. 근데 집 비싸잖아요. 비싸죠. 근데 1억 밑에는 되고 1억 위에도 되고 애매한 그리고 또 1억 막 올라간다고 해서 막 2억 3억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워낙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년에 무주택자분들이 집값을 좀 내 집 마련 뭐 또 많이 떨어졌으니까 또 많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정도면 국가 입장에서 너무 비싼 가격에 무주택자분들에게 집을 사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번에 뭐 적당히 무릎이라고 뭐 생각하고 내 집 마련하세요. 그 대신 요런 좋은 기회를 드릴게요. 를 이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금리가 자꾸 올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요즘 뭐 대출 금리 뭐 상단 7% 나오더라고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 돈 내고 누가 사겠어요. 빌리기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23년 1년 동안만 운영할 예정이래요. 근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또 연장될 겁니다. 근데 아직 뭐 어쨌든 일단은 1년 한다 하고서 핵심은 뭐냐면 주택 가격이 9억까지 됩니다. 너무 비싼 건 안 돼. 근데 지금 집값 하락이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내년에 서울의 웬만한 마포 성동구 아니면 뭐 흑석동 뭐 요 정도 신도림 뭐 중구 아니면 뭐 강동구 이 정도만 돼도 33평 기준으로 9억 안에 들어오는 지역들이 꽤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내년에. 지금 9억은 시가인가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그 정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물론 이게 뭐 KB시세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기존에 작년까지만 해도 보금자리론 6억이면요. 서울에 못 사지. 24평 아파트도 사기가 어려웠어요. 웬만한 외곽 아닌 이상. 근데 내년 집값 하락이 너무 심해서 중산층 분들이 정말 내 집 마련하기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 가격이 들어가서 되게 높아요. 그러네. 9억을 왜 9억이라 찍었을까 정부가. 적격 대출 수준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미 청량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괜찮은 지역이잖아요. 청량리의 그 답십리 레미안 이런 아파트 보시면 33평이 지금 9억 5천에서 10억 정도 실거래 찍고 있어요. 2014년식 나름 준신축이잖아요. 그런 아파트들이 한 1, 2억만 떨어지면 이제 9억대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지역들이 이 가격에 들어선다. 근데 대출을 5억을 해준대요. 5억을. 5억을 해준다. 최대한도. 그다음에 소득 한도가 없습니다. 소득이 없어. 소득 한도가 없어. 이거는 내 집 마련을 아직 못한 사람 중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대기업 부부, 뭐 공기업 부부, 공무원 부부 이런 부분들 지금 이거 사세요. 그러네. 이걸로 밀어줄게요. 사인을 줬네. 사인을 줬죠. 근데 대출 한도를 높여줬잖아요. 3억 6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네. 왜냐하면, 모은 돈이 적어도 대출을 많이 해줄게요. 근데, 그럼 금리, 원금 이자 걱정돼서 어떡합니까? 고정금리로
우대금리 해줘서 최대한 낮게. 4%대로. 지금 뭐 정부에서 4%대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4.5%? 그 정도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엄청 좋네요. 이게 보금자리로는요, DSR을 안 봐요. DSR을 안 봅니다. 아. 약간 무리해서라도 더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거를 감수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에선, 야, DSR 이거 가계부채 조심해야 돼. 소득 있는 사람만 빌려줘야 돼. 하는데 지금 특례 보금자리로는 그거를 뭐 5억을 다 연끌한다는 가정 하에는 약간 그 DSR 40% 기준을 넘어서거든요. 정부에서 정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근데도 그냥 해주겠다는 거. 왜냐면 지금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락이 너무 가파르니까. 연착륙해야 되니까. 연착륙해야 되니까. 두 손 놓고 있다가 다 죽을 판이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단순히 연착륙만을 위한 게 아닌 게 역전세가 되게 문제잖아요. 역전세.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 그래서 이 잘 보시면 신규 구매, 대환, 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고 담보 물건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도 가능하다. 이건 뭐냐면 전세 주고 있는데 보증금이 떨어졌어요. 막 3억을 돌려줘야 돼. 전세가 떨어져서. 난 돈 나올 구멍이 없어. 1주택자인데. 그때 이걸 신청하면 그만큼 나오겠다는 거예요. 한도가 5억이나 되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주택이 9억 원 이하여야 되는 건가요? 9억 원 이하여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러니까 아니 10억, 20억 하는 주택 있는 사람은 당신이 부자니까 당신 돈으로 해결해야지. 그렇죠? 근데 웬만한 중상층, 작년 21년 기준으로 막 한 13억, 14억 요 정도 같은 아파트들이 9억 밑으로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허리 중산층, 중상층 분들 이런 분들도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세입자분들 어떡할 거예요. 세입자분들. 그분들은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세입자분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당신이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온전하게 돌려줘라. 라고 하는 것도 있고 집도 신규로 사셔도 있고 대환. 이 변동금리로 빌린 분들 자꾸 금리가 올라가니까 고정금리 4%대로 갈아타서 가정 안정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를 다 잡는 거예요. 전세도 안정화시키고 신규 주택도 써서 연착륙시키고 또 이 금리에 허덕이는 분들을 고정금리 4%대로 묶어서 대환을 시켜야 그분들이 뭐 이렇게 짜장면도 사 먹고 피자도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돈이 돌죠. 자영업자분들한테. 그거를 다 노린 이제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주택자분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올 거예요. 내년에 정말 가격 하락폭도 큰데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으시면 제가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예시를 하나 뽑아봤어요. 네. 지금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6억일 때 3억 6천까지 요 보금자리론이 나오거든요. 이걸로 제가 대출기간 30년을 해서 원리금 체증식 상환을 했을 때 대출금리 4.3%로 한 달에 130만 원씩 갚으면 돼요. 그다음에 한 달에 3천 원씩 늘어납니다. 갚아야 되는 돈이. 그러니까 1년이면 3만 6천 원씩 늘어나는 거예요. 체증식 대출은 지금 조금 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갚는 건데 이게 무조건 이득이거든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 은행은 체증식 대출이 없어요. 요 국가 대출만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대출 기간도 50년까지. 와. 30년이 아니라 50년까지. 와.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해도 굉장히 부담이 적게. 그렇게 대출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이 한도를 9억까지 올려주고 요 대출 금액을 5억까지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금리가 올라도 4%대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통 뭐 한 주택 가격 뭐 뭐 한 아파트 가격 4억에서 한 6, 7억 정도 사이를 많이 사실 거예요. 9억 꽉 채워서 사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뭐 이런 한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 경제가 쉽진 않으니까. 그러면 이 원리금 막 3억 6천 빌려서 6억짜리 사고 내 돈 한 2억 있는데 원리금 130만 원 갚는 건요. 웬만한 빌라 요 동일한 면적 33평 아파트 빌라 월세보다 싸요, 지금. 그래요? 빌라 월세보다 싸요. 오피스텔 요즘 뭐 중심가에 있는 거 뭐 원룸, 투룸 뭐 한 10평짜리 그런 거 뭐 8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낸단 말이에요. 또 관리비 합치면 130만 원 넘어간단 말이에요. 특히 좀 깨끗한 거. 근데 33평짜리 오피스텔 살라고 그러면 뭐 200만 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웬만한 아파트 월세나 전세 대출 이자보다 원리금이 적게 드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빌라나 오피스텔 월세나 전세로 사시려고 하는 분이 집을 사는 게 낫겠네. 내가 어느 정도 요 원금이 있다면, 그렇죠? 원금이 있다면. 근데 지금 집값 하락이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내가 모든 돈이 저 한 5천만 원밖에 없어요. 하더라도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네요. 서울에 뭐 24평짜리 아파트 뭐 한 8억 정도 했던 게 내년 뭐 여름 시점에 한 4억대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눈을 조금 낮춰서 아 그래 서울에 내가 24평 아파트 그런 거 사느니 요즘 뭐 송도 엄청 떨어진다며 나 송도에 3억 5천짜리 아파트 살래? 동탄 외곽에 이미 4억 정도의 33평 지은 지 10년도 안 된 새 아파트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살래. 꼭 서울뿐 아니더라도 또 지방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저렴하게 내 집 마련 기회가 왔다. 그러네요. 고정금리니까 금리가 안 오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은 거시경제 전문가분들이 아 24년부터는 금리 인하를 좀 시작을 할 거고 근데 빨리 떨어지진 않겠지만 한 25년쯤 되면 확실히 좀 금리 인하 될 거라고 보잖아요. 그럼 뭐 3-4%대 뭐 3.0%도 이제 금리가 내려가겠죠. 나중에 지금 예상대로라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 대출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4%대로 4.5%로 뭐 묶어놨어요. 금리가 올라갔다. 그럼 나랑 상관없죠. 금리가 내려갔다. 그럼 갈아타면 돼요. 금리 3%로 내려갔네? 그럼 은행 대출로 갈아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굉장히 많은 옵션이 있어요. 이야, 그러네요. 그리고 전에도 웅달님이랑 제가 그 찍을 때 말씀드렸지만 이 국가 대출은요. 임신 혹은 이제 직장에서 내가 직장을 잃는 실직 혹은 큰 병 걸려서 내가 입원 같은 거 할 때 이 원금 이자를 최대 2년 정도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와, 그래요? 그 내년에 내가, 뭐 갑자기 뭐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육아휴직해서 좀 이 자금, 이렇게 소득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봐줘요. 와. 그러니까 은행, 그러니까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5천만 원, 3천만 원, 1억 원을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소비 자꾸 하지 마시고 내년에 정말 좋은 내 집 마련 기회 오실 거예요. 여기서 집값 하락이 내년에 더 심해진다면 조금 더 풀어줄 수도 있죠. 뭐 뒤에도 나오는데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LTV를 뭐 생애 첫 집은 90%까지 해줄 수도 있다. 그러면은 5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 돈 5천만 원이면 돼요. 4억 5천까지 해줘요. 4억 5천까지 해줘도 요 체증식 대출 원리금 하면은 제가 계산했을 때는 한 60만 원? 그러니까 월세보다 싸요. 여전히 싸요. 근데 내 돈 5천만 원만 있으면 5억짜리 서울 수도권에 신축급이거나 그래도 살 만한 아파트를 내 집으로 월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딱 그런 것 같아요. 아까 40에서 많게는 60%까지 빠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내년 그리고 또 1년 동안 이게 한시적인 거니까 그쵸. 예를 들어 뭐 한 50에서 60% 빠진 지역에 네. 내가 9억 원 이하를 살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거의 뭐 확실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쓰셔야 돼요. 무주택자분들은 반드시 활용하셔야 되고 이게 웅달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소득 한도를 잘 안 풀어줘요. 국가에서. 이거는 국가에서는 서민분들을 위한 정책 자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소득이 좋은 분들 신혼부부들 맞벌이 부부분들은 이런 기회 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흔하지 않아요. 언제나 여러분한테 세금을 걷어가려고 하는 게 국가인데 이런 혜택 주는 게 흔치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내년에 또 집값 하락이 심해지고 또 요 구체적인 또 개편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또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집값이 지금 30% 정도 떨어졌는데 만약 60%까지 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락폭이 더 크다고 하면 네. 그래도 이걸 써가지고 사는 게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집값이 막 억 단위로 떨어지는데 요거 혜택 있다고 섣불 사면 안 되는데 네.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하락한 지역들이 이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네. 이것까지 봐가지고 그쵸. 시행될 때 탁 해서 사면 베스트겠네요. 그러니까 집값 하락폭에 한 선이 있어요.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인천의 연수구 이런데 그 송도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 거기에 막 30년 된 5층짜리 아파트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30평대가 아무리 내려갔다고 해도 2억대, 2억 5천 밑으로 못 내려가고 있어요. 아니, 송도에도 지금 네. 거의 새 아파트인데 5억, 6억에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내려가도 밑에 이제 빌라 시장이 있잖아요. 야, 이 가격이면 빌라보다 싸가 되면 빌라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이 내려갈 수 없는 가격폭이 있어요. 물론 빌라도 떨어지겠죠, 어느 정도는. 가족이 살려고 하는 20, 30평대 하한선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지역들, 뭐 동탄, 경기도 남부, 뭐 수원, 뭐 망포, 아니면 인덕원, 그 다음에 뭐 광교, 그 다음에 뭐 검단, 청라, 그 다음에 송도, 이런 지역들, 뭐 성남, 이런 지역들의 정말, 성남은 조금 비싸지만, 이 경기도 남부나 서부 지역들은 이 신축들이 그 하한선에 점점점 붙어가고 있어요. 이미. 뭐 50%, 60% 하락, 이미 나온 데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전세가는 거의 붙는 거죠? 전세가는 더 내려가고 있어요. 더 내려가고.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전세가는 과대 낙폭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아.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아, 네. 네. 아, 덕현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특례 보금자리론 관심 가져보시고요.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3월까지는 대기하면서 공부하자잖아요. 지역 보고 이런 정책 공부하고 부동산 공부할 기회가 앞으로 최소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공부하시면서 내 집 마련 꼭 기회 노리셨으면 좋겠고 1주택자분들은 내 집 팔고 갈아타기 혹은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 투자 뭐 이런 것들에 이걸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쉽습니다.